대생님 혹시 치킨 기프티콘 남는 거 있으신가요? 당연히 있죠. 하나만 줘요 제발. 저 지금 29시간째 굶었어요. 29시간 전에도 라면 섞어 먹었어요. 살려주세요. 오랜만에 똥통에 들어간가. 아 진짜 개 오랜만이다. 여기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. 문을 여니 구린 냄새와 스팸 덩이가 반겨주고 있었다. 아 반갑습니다 사편님. 반갑습니다. 저 오랜만 아니에요? 우리 얼마 만에 촬영하죠? 2년,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? 유일하게 사람으로 있게 해준 유튜브가 그립다. 1년 됐어요. 제가 원래 작비님이랑 촬영을 잘 안 해요. 왜요? 그 님 촬영 준비 시간만 3시간 걸려가지고 똑같아서 그냥 때려쳤습니다. 네 그것도 있고 영상마다 댓글 다시는 분이 있어요. 뭐라고요? 작비 좀 제발 등장시켜라 죽여버리기 전에 막 이런 사례협박 같은 것도 하셔가지고.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도 그냥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찍지 마세요. 예? 마시라고요. 그럼 가세요 집에. 안녕히 계세요. 갈빈이 어차피 다시 들어오시고 빨리 들어오세요. 얼쭘해진 30만 유튜버. 아니 초추의 제왕이랑 음악의 신을 왜 이렇게 한 자리에 가져왔죠? 잭비님이 유튜브 접었잖아요. 아니 접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접었잖아요. 지금 마지막 영상이 언제예요? 지금 수익 창출세요? 안 될걸? 6개월 지나가지고? 네? 유튜브 정책도 모르는 40만 유튜버. 오늘은 좀 솔직한 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은 작비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잖아요. 이런 치부를 좀 드러내도 되나요 제가? 제가 저번에 공화축이나 진짜 보고 섞어먹고 싶은데 1,000원이 없어가지고 3,000원이 없어서 동생한테 전화했던 팔기. 이거 존나 맛있다. 제가 그거 오늘 해드릴게요. 다시 해보실래요? 아니요 아니, 저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갈게요. 네? 돈 있어요? 여기 있잖아요. 옆집 누군가 생각나는 마인드. 일단 왜 접으신 거예요? 저는 성격이 ENFP여서 제가 재밌고 약간 그 정말 마음이 가는 이제 유튜브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. 하지만 이제 마음이 끌는 다른 새로운 주제가 생겼어요. 음악이라는 뮤직. 저는 사실 여자친구 공개돼요. 머리를 다친 것일까? 저 혹시 뭐 베개 이런 거 아니죠?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. 아 잠깐만 아, 뭐 이렇게 함정이 많이 설치됐어. 피아노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여친이다 이런 거 하면은 누가 20만 원 없던 걸로 하죠. 이 NPC 친구 좀 치워주실래요? 저희 알레르기가 좀 심해가지고. 네 지나가세요. 아 저기요 저 피아노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했죠. 일단 저희 스승님들입니다. 오른쪽 상단부터 뭐였지 이름이? 스승님인데 이름을 몰라. The Weeknd, 존슨의 퀸, Daft Punk, Bill Evans, 밥 아저씨. 밥 아저씨는 미술 하시는 분 아니에요? 음악이라 해서 하나에 묶여있다고 생각하죠.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든 외로 철학적인 스팸덩이.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음악을 하시면은 그 결과론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. 뭐 자작곡 한 곡 들려줄 수 있어요? 하나 들려드릴게요. 그 2년 만에 성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작곡 한 번만. 그건 이제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부담스럽고요. 제가 요즘에 질려 치는 곡 들려드릴게요. 아 예. 누가 아래에 있는 걸까? 아니 그러니까 방금 뭘 친 거냐? 예예 말해주세요. 저는 저희 감정을 방금 말을 한 거예요. 그 마지막에 삑사리 나시잖아요. 야 그건 제 마음이 지금 배고프다. 다른 감정이 나온 거네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근데 피아노 아래 혹시 누구 있나요? 네? 아, 피아노 치실 때 너무 지나치게 좀 표정 연기가 좀 심해가지고. 아 그러니까 이제 오. 되도 않는 스냅질을 하고 있는 스팸. 이렇게. 아 근데 이거 장비가 다 얼마인 거예요? 아 이거는 이제 좀 비싸요. 여기 보시면 이거 Shure SM7B, Shure 헤드셋 이건 좀 많이 비싼 거예요. 그리고 Apollo Twin X. 그러면 이 장비들 다 합쳐서 총 얼마를 쓰신 거예요? 2천 가까이 썼죠. 생각보다 별로 안 된. 전재산이요? 예? 아 이게 전재산이었어요?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걸까? 저기요. 네? 솔직히 비트코인 하셨죠? 그런 단어는 언급하지 말고. 투보와 쌍벽을 달릴 코인 거지의 탄생이었다. 아 평상시에 이러고 사세요 그냥? 평상시에 피아노 연습하고 피파 밥 먹고. 아 24시간 동안 그 3개밖에 안 해? 그것만 하기에도 벅차요. 아. 시간이 정말 훅 간다랄까? 진짜 훅 간 건 코인이 아닐까? 작업곡이나 한번 들어볼까요?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먼저 출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. 예? 잠깐 출처요? 유튜브에 무료 비트라고 치면 나오는 그 비트가 있어요. 그럼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노래방 반주에 노래 부른 거네요?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야 근데 가사를 모르거든요? 2년 동안 성장 못한 가짜 루키. 그냥 이거 노는 거.
아. 진짜 제 작업물은 좀 아직 보여드리기 좀. 왜? 아, 뭐 보여주세요.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. 어, 이거 조금 진정성이 있을까요? 어, 네. 이건 비트 만드신 거예요? 아, 이건 내가 그냥 가볍게 친 거예요. Last time 네가 했던 말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날 떠날 때 네가 했던 말의 무엇이 돌아와줘 Take my hand. 발전기가 온 걸까? 네, 내려가죠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뭘 보여줘? 형님 이달라 이제 재능님 유튜브 잘 되시라고 제 굿즈인데 사가실 생각 없으시죠? 네? 운이 없자 호구짓을 하는 작비. 제가 봤을 때 죽으셔야 이 값어치가 좀 될 것 같아서. 갈까요? 네, 이거 가자. 저희 갈비님 불쌍한 영혼이여. 아, 여기 앉아주세요. 인터뷰 좀 할게. 갑자기 촬영 거부를 하는데 씨발 앉아달라고? 물리 공격이 약점인 그였다. 죄송한 썸네일 좀 따게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. 아니야 웃지 말아주세요. 너무 잘 살아 보이잖아요. 잘 살아 보이. 가정불화를 원하는 것일까?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유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? 아니 그래도 그때 번 게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쓰지? 정신불안 증세가 나타난다. 행복합니다. 그럼 제가 20만 원 안 드려도 행복할까요? 그건 이제 행복은 한데 혼수가 발생하는 거죠. 아니 근데 네. 200만 원이면 몰라도 아니 애매한 가격 20만 원 대체 어디다가 쓰시려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? 스카이패스라는 게 나왔는데 에? 아 그 피파에 담당 일진이 필요한 이유이다. 아,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슨을 받는데 저희 스승님한테 그 레슨비를 미납을 해가지고 조금 곤란한 상태라서 제가 존경하시는 스승님입니다. 제가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. 그러면 이제 그분이 문제네요. 원인을 없애려는데. 네, 아니죠. 아니 그분 뭐 없으면 아니. 근데 저는 좀 어이없는 게 그 알바 하셔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내는. 아, 근데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일을요? 그 필요한 관리해주고 형이 좀 뻗치 챙겨주고. 원정상 태클을 타려던 그였다. 얼마나 챙겨주신다? 아, 그건 아직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. 제가 잘하면 알아서 챙겨준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. 그리고 제가 사실 돈 쓸 데가 많이 없긴 해요. 제가 알기로는 어머님한테 한 달에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그건 이제 제가 옛날에 많이 벌 때 드렸던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엄마가 다시 이제 저한테 팔백. 앞으로의 플랜이 뭐예요? 음악을 좀 진지하게 해서 음악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.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. 아니 얼마를 무가 쓰셨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즐기게 어? 평소에 쓰는 돈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유흥을 안 하셔가지고 갈비님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안 피고. 저도 술 담배 안 하는데요? 아니 망방당해. 아니 저는 이제 식욕이 좀 많다 보니까 전 성욕은 또 없어요. 하도 뭐 진공 오나월 뭐 근데 다른 거보다 이제 작비님은 돈이 없는 게 200%예요. 저한테 돈이 없다고 이런 영상을 보냈었거든요. 감성팔이로 대출하려던 팔기. 이거 먹으려고 이제 돈을 달라고 한 거였는데 돈을 안 빌려주셔가지고 지훈이 형이 빌렸습니다. 아니 30만 원도 아니고 3천 원 빌려달라는데. 저게 정확하게 근데 사실 더 식사를 하는데 돈이 한 7천 원 들어요. 에? 봉화춘에 진짬뽕에 참치캔 삼각김밥도 하나 있어요. 이 색이 아직 배가 불렀다. 뷔페식으로 처음 드시려고 했던 거네요. 아, 그러면 제가 뭐 밥이라도 뭐 함께 해드릴까요? 드시고 싶은 거 봉화춘에 그래. 진짬뽕 드셔보세요. 아니 어제도 먹은 거 아니에요?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. 음식에 세뇌된 작비. 그냥 저는 밥 안 먹게요.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돈을 드릴게요. 그냥 얼마 필요하시죠? 아시죠? 입금되자 미소를 찾은 저금통. 아니 사실 안 빌려줘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잠깐 장난 안 치고 말할게요. 네. 제가 돈이 정확히 오늘 9월 아니 인증 까세요. 아 근데 진짜 어? 보여드릴 수 있어요. 아 보여주세요. 과연 그의 전 재산은 얼마일까? 귀여워. 그 젠토 어디다 놨었죠? 뭔가 아니에요? 봐요. 5만 원을 친구한테 보내볼게 한번. 아니요. 그 통장 잔고를 보여드려요? 올라가야 돼요. 왜요? 인터넷 뱅킹으로 해요. 손으로 돈 없어요 그게. 아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재능님 제가 정확히 돈이 21일 날에 아 그거 드릴 수 있어요. 아 21일 날에 제가 두 배로 드릴게요. 사다리를 타려는 걸까? 안 주셔도 돼요. 그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그 두 배로 안 주셔도 된다고요. 원금은 주셔야죠. 타버린 행복회로. 근데 안 주시는 그 경우가 많았었잖아요. 재현님 이렇게 나가면 미디어가 제가 진짜 맨날 그냥 돈을 빌리는 새끼가 되죠. 아 근데 아니 저 옛날에 재능이 힘들 때 제가 빌려줬던 거 기억나시죠? 작비 그거 5만 원이었는데 치킨 드시고 싶다고 제가 치킨 기프트콘도 보내드렸죠. 공대생이 준 거 돌려막기 했던 그. 제가 훨씬 더 드렸잖아요. 무슨 소리예요? 얘 정이라면 말하나요? 주특기인 빌붙기 스킬이 발동하였다.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뭐예요 집에서? 아 담보를 원하시는 거예요? 그쵸 안 주시는 경우 많잖아요. 알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. 첫 빈님 냉장고 주시다고요? 아니야 그거 말고 담보 이걸로 가져갈게요. 뭐요?
라기는 싫다는데요? 재회를 거부하는 이티. 아쏙, 아, 그럼 딱 맞으세요. 얼마? 10만 원만 있으면 제가 일주일 버텨요. 10만 원으로 일주일을 버티는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써요? 옛날에 제가 한 끼에 이제 막 3만 원씩 막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저의 지나간 과거의 과오죠. 아니 저는 근데 50만 원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만 원이면 그냥 드릴게요. 50이요? 네, 아 지금 10만 보였어요. 50을 빌려주실라 하셨다고요? 아니, 아, 어제 50 빌려달라며요. 진짜 빌려줄 수 있나요? 아니 근데 10만 원 빌려달라며 지금. 지나간 과오죠. 자아성찰이 빠른 애완동물. 맞죠? 50 드려요? 50이 너무 커요. 근데 제가 부담스러워요. 아 그래요? 대답이 그게 끝이에요? 네. 흥정 실패한 수리남. 저 갈비님. 예. 저 혹시 유튜브 이제 복귀 안 하세요? 곧 합니다. 아니 그거 2년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.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면 곧 합니다. 존버메타로 바꾼 갈비. 아 이거 작비님 유튜브 복귀 안 해요? 좋은 모습으로 음악으로 좀 약간 좀 옛날 같이 진짜 일상 영상은 좀 어렵고. 시체가 돼서 오겠다는 코코. 저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때 하시는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저는 기생충 같은 삶은 이제 안 살고. 아니 방금도 저한테 기생했잖아요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힘들어.